성령 강림 주일에 또 우리가 오늘만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고 매일이 우리가 성령 강림의 날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을 항상 내 가슴에 새겨서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한 절하고 그 다음에 한 절 하시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우리 마음에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같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매일이 있으래. 근데 거짓하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마귀의 자식이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무엇이 되었던? 거짓말을 해서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저기 뭐 라합이 숨겨주고 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것에 의한 고원은 저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평소에 하는 거짓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양심상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욕심을 찾아서 하는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질 않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주 세분적으로 우리를 어쩜 이렇게 잘 아시는지. 물론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다 아시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것도 그냥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구나. 야,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온전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므로써, 그걸 나타내서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라, 너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줄 내가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참사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딱 그런 자들. 하나님 품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자기도 행하더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매일 교제하고 다녀. 교제하는 자가 잠깐이지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잖아요. 어둠을 내쫓는. 아멘. 그 빛이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걸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 항상, 이게 삶이에요. 그 말씀을 항상 준수하고 사랑을 실천한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 착각들어요. 내가 하는 사랑이죠. 인간으로서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사랑이세요. 그 말씀대로 사랑을 하세요. 자꾸 내 사랑이 들어가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몰권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불같은 눈을 봅니다. 아니, 그거는 인간 사람이지. 욕심이지, 욕심. 인간의 사랑은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 온유, 평안함, 인내, 절제, 성령의 열매가 들어간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성도의 생활이 나와요. 그 바로 그 성도의 생활에는 다른 교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교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교리가 별도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어지는 것이 다른 교리예요. 바로 제가 이런 바른 교리와 함께 우리의 삶이 실천적인 이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조화가 돼서 섞여서 살아가야 돼요. 이건 이거, 이건 따로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살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양다리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놓치면. 바로 이러한 것에 연약한 자들로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아블렁, 아니 다시 뇌를, 뇌에 대한 모든 장치가 영혼을 다 뺏겨가고 빈 깡통으로 또 채워놓으면 뭐예요? 말씀에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일곱 귀신을 들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깨끗이 채워졌구나. 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삶을 비교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종교인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예요. 종교인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도 그렇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아버지는 왜 안 해주십니까? 나중에 안 해주면 이 XX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뭐가 살아계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인, 종교인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순종하는 자, 신앙인은 바로 순종하는 자인데 순종하는 자의 역사,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전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이 왔는가, 이 역사가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신약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유배기가 있었죠. 지지난주에 설명할 때 바벨론 유배기를 얘기했어요. 바벨론 유배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왔냐면 슬픔이 왔어요. 슬픔이 오고 고통이 왔어요. 유배당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슬픔과 슬픔이 오면서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자기를 깨우치고 나니까 회개의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을 던지는 슬픔, 회개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에요. 배를 찢는다, 이제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고 너무도 아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배기에서 그 슬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회개를 맞이해요. 그 회개가 복된 거죠. 회개하면서 회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과오를 돌아봅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시간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과오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이런 것이 터질 때는 내가 절대 안 해. 우리 뭐 살면서 안 하니까 다 하죠.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할게요. 맹세하면서 새로운 장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대해요. 기대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가 바로 유배기 시대예요. 유배기 시계는 다 이런 게 꼼꼼하게 오르고 정해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초래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 때도 살아가겠지만 이러한 과제가 현실적인 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버지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하고 분별을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다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발 닦고 가야만 이거 이루어주는 거 아니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분별을 못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선지자들의 대처 방법을 한번 보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비교를 볼 거예요.
이들에게는 삶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은 다 같았어요. 다 같았는데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하고의 생활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현장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자, 이 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정직을 이야기했어요. 정직, 정직함. 그다음에 신실함.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그 충족함을 아주 그냥 충직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줬는데 세상을 이기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신실하고 정직함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믿음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나온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자, 그래서 풀무불에서도 튕겨져 나오잖아요. 살아서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뭘 보여주셨냐면은 순종하면, 순종한 면이에요. 그냥 거저가면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맞는 그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풀무, 여러분 이 용광로 속에 풀무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던져지겠어요? 저는 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녹아내리는데 그냥 기름에 다다다다 휘용 하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주님을 절대 안 바꾼다.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을 뺏기느니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자, 다니엘서 3장 17에서 18절에 이랬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다. 이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지 않아도, 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지를 아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난 절대 죽음을, 목숨을 내가 다 바쳐도,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살려주지 않으셔도, 저 금신상에게는 내가 기도하지, 뭐,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지 아옵소서. 하고 그러고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얘네들 봐라! 안 살려줘요? 당연히 살려주시죠. 던졌지만 얘들은 못 죽인다 하고 이게 딱 건져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왜 읽어요?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뭘 그렇게 바라십니까? 안 돼요. 역사가 없어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이 있죠. 대적들의 그 공격도 있죠. 뭐 한두 건이겠어요. 이거는 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더라도 순종의 순종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자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역사 앞에. 선한 역사가 뭐야? 내가 좋은 일하고 뭐 이런 일 한다고? 아니에요. 마음이 선한 곳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곳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만사 형통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에스더 볼까요? 에스더 이제 왕비 있잖아요.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는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이 민족에 타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스더에게는 역사가 이렇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서가 에스더서입니다. 자, 에스더는 왕궁에 거하잖아요. 후궁으로 이제 들어가서 왕궁에 거하는 동안 다른 이방 후궁들, 다른 이방 후궁들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띕니다. 왕의 눈에 띄는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의 거룩함이 아니었어요. 무슨 거룩함을 얼마나 봤다, 그 후궁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걸 보겠어요? 아름다움 때문에 눈에 띄었어요. 뽀얗게 그 많은 후궁들 중에 혼자 뽀얗게
이렇게 아마 그냥 하얀 꽃처럼 환하게 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딸이니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 눈에 그렇게 띈 거예요. 자, 에스더가 뭐 다니엘처럼 뭐 유대 율법에 맞는 음식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또 뭐 하루에 세 번씩기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막 드러냈나요? 아, 나 이렇게 믿고 나는 유다 민족이고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천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 여린 소녀에게 어떻게 그토록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오직 그냥 10대 소녀 아닙니까? 그냥 뽑혀가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어요.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쌈하듯이 탁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등장을 해요. 근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에스더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도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쫙 일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의 삶에서나 에스더의 삶에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은 에스더서에서 이 주목할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큰 일이 아니고 다니엘 같은 뭐 왕과 막 그런 데서 막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그 큰 범위에서 했지만 에스더는 사소한 일로 전환점이 생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자,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냐므로 잠이 오지 않냐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이릅니다. 내가 잠이 안 오니까 얘들아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 앞에서 읽어라. 자기 앞에서 읽어요. 그 읽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돼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모르드개가 높아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이 주 하만이 몰락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모르드개가. 그런데 모르드개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모르드개하고 같이. 그런데 이 하만이 몰락하는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그건 왜요? 왕이 잠을 안 와가지고 어느 날 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얘야 역대일기 책장 갖고 와라 해가지고 여기서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전환점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우연이 필연이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뭐 잠에 가서 책 보는 건데 뭐.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역대일기를 읽은 것. 바로 읽은 것. 이 자체. 그 다음에 뭐냐면 일어나서 읽은 내용이 그 역대일기 안에 그 읽은 내용이 바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들어있어요. 그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한 내용인 거예요. 그 역대일기 안에.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하고 모르드개가 고발한 내용인 것. 그 일로 인하여 모르드개가 상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이 그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개가 위협을 받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모르드개를 어떻게 존귀하게 해야 할지를 하만에게 묻습니다. 저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하만에게 물어요. 바로 이 일이 결국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개를 사용하시사 이 나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 하만을 죽이기 위함이었대요. 없애고 다 없애고 작전은 다 세워지고 왕을 깨우치게 하고 왕의 눈을 열어 에스더를 눈에 띄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오빠잖아요. 모르드개가. 그래서 모르드개는 현명했어요. 분별력도 있고. 그러니 너는 후궁으로 왕비로 왕비 자리가 비었으니 왕비의 자리로 들어가 너의 일을 마쳐라 하고 사명을 주고 절대 나는 오빠라고 얘기를 하지 마라 하고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바깥에서 항상 성문 앞을 지키며 또 자기 동생이 후궁으로 왕비로 발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매일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들의 보호하면서 이루고 살아갔던 쓰임받는 요만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만한 거 아끼시는 줄 아세요? 하나도 안 아끼세요. 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목적대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끝까지 일하세요. 다 보호하세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한 내용의 그 핵심이 들어있는데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 모르드개는 아주 역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깨우치고 그 자리에 딱 앉힙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다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에스더가 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다 한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거든 큰 거든 다 하나 옆에 쓰임받아야 된다. 교회의 한 이론, 이론들로 한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다 쓰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러듯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전하는 중심 교훈이에요.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소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 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신줄 놓지 마세요. 자, 다음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두 사람의 삶을 또 대조적으로 구분해 볼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받은 자가 느헤미야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받은 자, 응답받은 자가 바로 느헤미야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또 받았다. 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의롭고 완벽한 왕 같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전의 리더십이 아주 좋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자 이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무너졌어? 그러지 나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왕이시여 이 성을 건축하게 하게 해주시오. 다 불타버렸어. 자, 대적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또 갈등과 분쟁이 시달려요. 얼마나 대적자들이 강하겠습니까? 이 마귀의 역사는 한두 끝도 없어요. 성전을 세우려니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니 하니까. 마귀 역사 말도 못하게 시달렸지만 언제나 모든 분쟁의 최전방에 나서서 싸웠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거침없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운 자가 바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왕 같고 영웅 같은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고 승리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아멘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인정하고 신뢰하고 너희도 약속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 자, 이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이 공평한 공동체를 또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모든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어려운 임무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여러분 이거는 볼펜으로만 적어놓으세요. 느헤미야 5장, 그 나중에 읽으세요 다. 느헤미야 5장은 이를 공의로운 통치자.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자에게서 보호하는 의로운 왕 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합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이를 위해 느헤미야가 유대에서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았어요. 다 많았는데 원수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도 세웁니다. 대책도 세우고 성벽도 재건해야 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추수할 때 일할 사람이 모자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벽 재건 때문에 추수하러 가야 될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모자랐죠.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자녀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한 땅까지도 처분하는 거죠. 아 자식을 팔 때 뭐 자녀들을 팔 때까지는 이미 재산이 다 없는 거죠. 땅이 있으면 뭐 자녀 팔겠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이 자가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었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자인데 이 세금을 얻을 권한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을 뿐더러 백성들에게 무거운 과세를 가하지 않습니다. 어? 너무도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과세를 하지 못하게 한 자가 바로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자, 백성 위에 군림하지도 않고 돈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러한 정치와 이런 총독의 정치를 보았을 때 지금의 현 정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으려는 자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 총독 같은 자들이 일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왕들, 이 유다 왕들은 성전 의식에 관여할 권한도 있었답니다. 어? 이제 왕들이 성전 의식에 참여할 그 권한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거를 비를 잡아서 이거를 찬스다 잡아가지고 제사 의식도 개혁했습니다.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 의식도 개혁합니다. 이전에 그 다윗이 그 그랬듯이 성벽 봉헌식, 그 봉헌식 날에 백성 행렬을 막 정비했잖아요. 백성들 다윗이 성벽 그 이제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수금을 키는 자, 노래하는 자,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키는 자, 막 이런 자들 다 만들었듯이 성전 봉헌식에 이와 같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했습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들어오던 날, 그날을 또 기억해 보세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던 날, 그날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던 날, 이 구약의 이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레인들이 비파를 켰다는 것입니다. 수금을 켰다는 것입니다. 제금을 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주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 이제 지금의 찬양하는 자들이죠. 기쁨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잔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랬을 때 느헤미야가 오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갈수록 자신의 위치를 오버하지 않고 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 속으로 백성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총독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인들 따라 노래하던 그 찬양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바로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봉헌식을 인도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에스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주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세요. 저도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약을 주도합니다. 약속하세요. 하나님께 서약하세요. 그걸 주도해요. 근데 뭐 서약을 해서 안 되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해서는 안 된다요. 그 서약 따라 믿지도 않지만 맨날 하나님 아멘 아멘 아주 돌아서서는 따멘 따멘 노멘 노멘 이러고 다니니까. 자, 이 서약은 느헤미야 1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실질적인 과제의 초점을 맞추는데 이방 백성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 이방 백성과 혼인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금하고 또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안식일 지키는 것.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한 물품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 공급하고 치러 날리는 것, 이것들이 바로 그 서약입니다. 너희들은 이걸 지켜라 하고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어요. 이 서약의 내용이. 자, 이런 규율이 단지 이론적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해라 이런 관심사가 아니고 서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을 벌한다는 거예요. 벌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13장에 나와요. 10장에서는 규율을 알려주고 13장에는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벌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치 새로운 왕이 개혁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듯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언약을 갱신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 같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헤미야가
완벽한 왕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그 수준으로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묘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씩씩하죠? 너무도 좋죠? 그 반면에 에스라. 에스라는 성경학자로서 가르치잖아요. 에스라는 매우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율법 선생입니다. 가진 학자예요. 자, 이 에스라는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천천히 개혁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행동을 취하거나 맨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면서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조용히 차분히. 이제 스타일이 아주 다르죠. 저돌적인 스타일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봅니다. 이 리더십에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서에서 저기 막 10장에서 방법을 줬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혼인한 거 다 해쳐라 이랬잖아요. 다 묘래라. 자, 그런데 이런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에스라는 어떤 것으로 표현했냐면은 너 이거 하지 마 이랬지만 에스라는 긍휼 불쌍. 그 불쌍함을 표현합니다. 불쌍함과 또 열정. 열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열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기도합니다. 설득력 있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방법이었어요. 그 소식을 처음 접하고는 가장 먼저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에게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회개하고 다 밀어제끼고 얼마나 아팠을까? 수염하고 머리털을 다 뽑아제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가장 먼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개에 동참합니다. 우리들 우리 교회 내 예배당 안에도 이런 자 있죠?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먼저 솔선수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아무리 솔선수범해 너는 너대로 하세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상하게 이 민족들의 근성이 그렇다.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죠.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하면 꼭 시켜야만 해요. 자, 그런데 이 보니까 민족의 이 국민들의 근성이 어디를 가나 세계적으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자 바로 이 에스라가 솔선수범하는 자였어요. 먼저 회개하고 먼저 꿇고 그러자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꿇고 들어와 그 다음에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아내로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합니다. 회개 동참을 하고 이제 왔으니까 그전에는 뭐 마무리 말해봤자 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참하자 그때 찬스다 생각하고 자 이제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가자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에는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또 호소해요. 당장 해지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백성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당장은 안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러나 해결은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과 왕이 에스라에게 맡긴 그 역할, 그 역할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 가운데 스스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방식은 뭐예요? 직접 대면, 정면 돌파 이런 거 사뭇 대조가 되죠? 느헤미야는 정면 돌파했어요. 그걸 다 대조하고 다 정면 대면하고 이랬는데 느헤미야 방식이 아니고 바로 뒤에서 비대면인 것 같으면서 에스라를 가르치고 그것을 스스로들 깨우쳐서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 멋쟁이죠. 양심적이 좀 고급스럽잖아요. 이렇게 그거하고 자 사분사분 있다가 조심조심 다가가서 말씀이 이렇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쳐서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난 누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에스라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 또 느헤미야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 저 다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모습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에스더,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는 각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도자들을 하나씩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모양은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은 저 모양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모두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이 내 선지자를 다 불러가지고 다 사용하셨어요. 각 모양대로.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용할 때는 하나님 목적 이루시기에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건 아니세요. 자, 심지어는 이들의 결정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결점이 있잖아요. 누가 뭐 맨날 장점만 갖고 있어요? 결점, 단점도 사용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용받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들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채찍을 그때그때마다 무너지고 할 때마다 정결하게 하셨지만 이 탕자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 오만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도 통탄하셔가지고, 아, 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너희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무도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구나. 자, 이런 어머니의 마음 같은 눈물을 흘리시고 종교적으로 거치려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잖아요. 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너무도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행하고 있구나.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유다와 또 유다의 그 사자, 그 사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 공의가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바로 모두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온 나의 온 전신을 들여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충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지 마세요, 제발 좀. 시간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자,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랬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거예요. 순종해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아,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구나. 예수님을 아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아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것, 내가 성전이면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돼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무슨 교회가 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라고 어찌 부르짖겠습니까? 그를 안으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는 맨날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도 이 속에 있지도 않아요. 진리는 개뿔 무슨 진리야. 어? 다 그러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있구나. 이런 이쁨의 소리와 매일 하나님께 쓰담쓰담 머리에 이쁘다 이쁘다고 이런 것을 받고 다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장 6절에 마지막 말씀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랬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멘으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산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